버섯 마니아들이 일부러 찾으러 다닌다는 뿔라팔버섯입니다. 꾀꼬리버섯과 뿔라팔버섯 속이어서 길쭉한 나팔 모양 혹은 깊은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긴 깔때기 모양의 자로 속은 비어 있습니다. 갓 표면은 흑갈색을 띠고 간은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. 갓의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이며 얕게 찢어집니다. 자실층은 갓 아랫면에 있고 회청백색이며 주름 없이 매끄럽습니다. 이 버섯의 크기는 지름이 약 5cm, 높이는 약 10cm까지 자라는 비교적 작은 버섯입니다. 또 발생하는 양도 많지 않아 귀한 편입니다. 하지만 식감이 좋고 맛까지 좋아 인기 만점인 식용버섯입니다. 식감과 맛이 좋아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. 이 버섯을 장기간 보관할 때는 바짝 말려 이용합니다. 말린 뿔라팔버섯은 단백질이 50% 이상 들어있다고 합니다. 게다가 항종양 효과까지 있어 약용으로도 이용됩니다. 한 조사 자료에는 종양 발생 억제율이 60%, 복수암 발생 억제율이 70%로 나타나 있습니다. 또 뿔라팔버섯은 상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수분해 효소를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만큼 활용 가치가 높은 버섯입니다. 이 버섯은 주로 화렵수림이나 호남림 안에 땅 위에 발생합니다. 참나무류가 많은 등산로 주변에서도 관찰됩니다. 낙엽이 많이 깔려있는 곳보다는 흙이 드러나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. 이 버섯은 유명세와는 달리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색깔이 흑갈색인데다 크기도 작고 발견되는 양도 많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식감과 맛이 좋고 항종양 효과 등 활용가치가 높은 팔방미인 뿔라팔버섯에 관해 알아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